안녕하세요. 루센트 치과에서 교정만 하는 교정과 전문의 대표원장 조성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정을 하시면서 혹은 교정을 하기 전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따그리 다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으로 변할 수 있는 거는 코부터 아래쪽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래턱 3분의 1, 하면 3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크류나 아니면 치아를 뽑아가지고 뒤로 당기게 되면은 입이 들어가기도 하고 길어진 얼굴형이 짧아지게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굴이 약간 작아지는 효과를 도모할 수가 있고요. 어금니를 뽑거나 이러면은 여기 씹는 힘이 좀 약해지면서 약간 갸름해질 수도 있어요. 가끔 일본 사람들을 보면 덧니가 되게 귀엽다고, 혹시 뭐 귀여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빼지 않고 약간 이게 나의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두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건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송곳니가 이제 덧니가 된다면 여기 주변으로 음식물이 엄청나게 많이 떠요. 그 칫솔질이 잘 안 돼요. 잇몸에서 막 티가 나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덧니는 사람 치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치아의 속함으로 교정할 때 이를 뽑는 건 아니고요. 덧니 뒤에 있는 치아를 뽑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교정하다가 치과가 문을 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이게 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이 갑자기 공중 폭발이 됩니다. 환자분들은 교정장치를 끼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보시는데 연기 교정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마다 정책은 다르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연기 환자분들에 대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쓰는 장치와 재료가 종류가 상이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약간 치료비의 책정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문의해보고 이어서 진료를 계속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장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뺐다 꼈다 하는 가철식 유지장치, 흔히들 틀니라고 보고요. 입 안쪽에서 안 보이는 데에서 안쪽에 붙어있는 고정식 유지장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정성 유지장치, 즉 안쪽에 들어가는 가느다란 철사는 치아들의 배열을 되게 잘 유지해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붙어있다면 이가 벌어지거나 틀어지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진짜 최고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안쪽에 있다 보니까 양치질이나 관리가 잘 안 돼요. 몸이 붓거나 양치질할 때 피가 나서 이 부분이 충치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꼭 병원에 가셔서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구강검진도 받는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걸 잘 지켜준다면 거의 반영구적이고 이제 평생 붙이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 장치를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신데 장치가 많이 거슬리거나 위생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장치를 제거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치아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움직이는 이 정도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 환자분들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뺐다 꼈다 하는 유지장치는 통상적으로 1년 정도는 밥 먹을 때 빼고는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이후부터는 잘 때만 끼던지 아니면 착용 시간을 좀 줄여나가는 식으로 관리합니다. 유지장치가 입안에 있기 때문에 혀의 움직임을 막아주고 치아의 재발 경향, 튀어나오려고 하는 경향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이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료 초기에 막 덧니가 심하거나 뭐 어떤 치아를 조금 빨리 움직여서 치료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때 쓰기도 하고요. 끝나고 나면 어금니가 좀 잘 안 씹혀서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어금니가 잘 씹히는 상태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치료 후반부에 두세 달 정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은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담당 의료진이 판단하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오래 쓰게 되면 약간 얼굴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치아들이 정출이 되니까.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고 너무 오랜 기간 사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삼키셨으면 괜찮아요. 그냥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쭈루루룩 해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치과에서 쓰는 혹은 병원에서 쓰는 모든 것들은 다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무해한 걸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그런 거에 엄격해가지고 삼키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발딱잠 하시면 됩니다. 발딱잠. 네, 교정 치료를 이미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교정 치료는 아프거나 막 문제가 있어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받는 일종의 심리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재교정을 받은 것은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고 내가 부족하거나 약간 거슬리는 부분은 의료진하고 면밀하게 상의하고 그리고 원하는 점을 설명을 하시면은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과 혹은 아, 이거는 좀 힘들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목표에 맞춰서 다시 재교정을 한다면 누군가에는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S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전혀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임신 출산은 여성분들에게 되게
큰 호르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이 시기에는 평소랑 똑같이 생활하신다고 해도 몸속에 있는 아기가 성장을 하면서 엄마 몸 안에 있는 뼈를 전부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서 잇몸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칼슘이나 인 이런 성분들을 애가 커야 되니까 다 빨아들이는데, 그러면 잇몸뼈가 약해지면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치아들이 조금 지지력이 약해져가지고 흔들릴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치아들이 벌어지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잇몸 관리를 받으시고, 출산하고 육아, 모유 수유 이런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치아가 내가 약간 틀어졌다 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교정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몇 살부터 딱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대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마다 이가 나오는 시기도 약간 다르고,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앞니가 엄청 크게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앞니가 거꾸로 물린다던가, 혹은 이제 아이가 주걱턱이 있는 경우, 아니면 어금니가 약간 이상하게 물려 턱이 약간 틀어진다라고 하면 대략 7에서 8세 시점에 치과에 한번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약간 주걱턱은 아닌데 턱이 작거나 튀어나온 느낌이 있는 경우에는 영구지중에 송곳니가 나오는 시점, 한 만 11세에서 12세 시점에 나와서 아래턱의 성장을 자극시키는 성장기 치료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치아를 뽑아서 영구치 교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가 전혀 필요 없는 진짜 완벽한 교합과 배열을 가지신 분들은 전체 인구의 5%가 채 안 됩니다. 따라서 95%의 사람들은 대부분 교정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정과 의사들은 간단히만 살펴봐도 아, 이 사람이 앞니를 교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이 가능해요. 다만 어금니가 삐뚤어도 앞니가 좀 가지런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니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교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100% 장담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얼추 알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이제 교정을 하시려면 병원을 많이 방문을 하실 거예요. 이제 교정과 의사가 교정 치료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병원이 있고, 여기 교정 원장님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시니까 오늘 검사하고 그때 오셔서 상담 받고 진행하세요 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교정을 메인으로 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여기 와가지고 교정 환자들만 보겠죠. 이제 아무래도 하나의 영역만 계속 집중해서 보다 보니 전문적인 부분이라든가 관리적인 부분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치과에서도 교정을 전공하신 원장님이나 교정 치료를 하시는 원장님이 며칠 나오셔가지고 교정 치료를 도와주신다면은 치료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모든 치료를 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임플란트라든가 충치 치료와 연계되어 있는 교정 치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부분적으로 하는 병원이 교정 치료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무래도 교정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여건적으로 교정 치료를 주된 중심축으로 하는 그런 병원들이 환자분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교정 치료는 2년에서 3년 동안의 치료 기간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정기적인 방문이 되게 중요한 치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치료했던 원장님이 바뀌어 있거나 혹은 병원이 없어졌거나 이러면 이제 되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그 병원을 책임지고 교정 치료를 꾸준히 진행하고 계신 원장님이 있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 가도 똑같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내 상태에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에 가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정 치료는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 부분을 잘 고민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